나치 대학살로부터 1200명의 유대인 목숨을 구한 쉰들러 리스트.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해서 1993년 완성했고 1994년 3월 5일 우리나라에서 개봉했던 영화 쉰들러 리스트는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오스카 쉰들러는 2차 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벌였던 유대인 대학살, 즉 홀로코스트 속에서 유대인 1200명을 구해낸 독일 나치 당원이었던 사람입니다. 쉰들러는 체코슬로바키아 모라비아의 치비타우 독일인 가정에서 1908년 4월 28일 태어난 체코슬로바키아 시민이었습니다. 그는 중학교를 졸업한 후 기술학교에 진학했지만 성적표 위조로 1924년에 퇴학당했었고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처럼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해 여러 차례 체포되었었습니다. 그 후로 2차 대전 중에도 술과 여자에 대한 문제로 많은 구설수에 오르내렸으며 1936년에 나치 군사정보기관인 압베르의 첩자가 되었다가 1939년에 정식 나치당원이 되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하면서 폴란드에 있는 유대인의 사업장, 주택 등등 모든 재산은 독일군에 의해 압수되었고 그로 인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여러 유대인의 재정적 지원으로 쉰들러는 1940년 공장에 대한 임대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당시 임대 계약을 하게 된 이유로는 쉰들러의 회계사가 회사를 압수한 독일로부터 위임받아서 대리해서 운영하기보다 소유권을 사거나 임대해야 유리하다고 조언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7명의 유대인 노동자와 250명의 폴란드인으로 시작했고 사업이 최고조에 달한 1944년에는 1750명의 노동자가 일을 했는데 그중 1000명이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 시기에는 나치에 의해 수많은 유대인이 수용소에 강제로 수감되던 때였는데 그가 수용소에 갇힌 유대인들을 자신의 공장 노동자로 끌어들이게 된 이유는 유대인 노동자 임금을 나치 정권에서 정했기에 거의 무임금 노동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원래 나치 당원에다 물질에 대한 탐욕스러운 성향이 아주 강해서 최저의 기본적인 생활 환경 제공과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남기려는 계획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데려오고 난 이후 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점차 내면에서 잠자고 있던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기에 이르렀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공장에 있는 유대인들을 점점 더 인간적으로 대우해주더니 결국은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부어가며 나치로부터 보호하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쉰들러의 공장은 군대를 위한 에나멜 조리기구를 생산하는 곳이었는데 공장을 시작한 후 4년 동안 공장 및 관련 사무실 확장 외에도 협동조합, 외래 환자 진료소, 주방 및 근로자를 위한 식당을 설립했습니다. 1943년 나치는 수용소로 끌려가지 않았던 15,000여 명의 유대인들의 집단 거주구역인 게토를 청산하면서 노동력이 왕성한 사람들은 강제 노동시설로 보냈으며 노동력이 없는 수천 명은 집단 수용소로 보내져 살해되었고 남아있던 수백 명의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해 거리에서 학살되었습니다. 독일 국방군과 거래하던 쉰들러는 그 계획을 미리 알고서 직원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공장에서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쉰들러의 유대인 비서로 2022년 4월 8일 향년 107세를 일기로 별세한 미미 라인하르트는 쉰들러 리스트를 직접 타이핑했던 사람이었는데 그의 말에 따르면 쉰들러가 거리 학살을 목격하고는 경악해서 나치에 대한 마음을 바꿨어. 나가서 최대한 많은 유대인을 구하기로 결정했어. 라고 말하며 라인하르트에게 필수 노동자 목록 타이핑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1100명 이상이 명단에 들었어요. 전쟁을 하려면 공장을 가동할 노동자들이 필요하다는 명분이었지만 명단에는 나 자신을 비롯해 어린이와 여성, 환자들이 다수 포함됐어요. 이들은 1944년 아우슈비츠에서 집단 학살을 당하는 대신 공장으로 보내져 살아남았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재산을 노동자들이 처형을 막기 위해
슈츠스타벨 관리들에게 주는 뇌물과 암시장에서 공장의 노동자들을 위한 물품 구매를 위해 사용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자신의 전 재산을 모두 털어넣어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1945년 5월 7일 독일이 항복했고, 나치당과 아페르 정보국의 일원으로서 신들러는 전범으로 체포될 위기에 처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가 유대인의 생명을 구하는데 절대적인 공헌을 한 것을 증언하면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가 2차 대전 기간 중 유대인들을 위한 복지시설 건설 비용, 뇌물 및 암시장 물품 비용을 포함하여 지출한 금액을 추정하면 그 당시 금액으로 105만 6천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종전 후 빈털터리가 된 그는 1948년에 미국 뉴욕시에 기반을 둔 유대인 구호단체인 유대인 공동분배위원회에 전시비용 상환 청구서를 제출하여 15,000달러를 받았습니다. 그후 1949년 오스카 신들러와 에밀리 신들러 부부는 아르헨티나로 이주하여 살다가 사업 실패 후 1958년 오스카 신들러만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1993년 이스라엘 측은 야드바셈에서 홀로코스트 동안 유대인을 구조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한 오스카 신들러와 부인 에밀리 신들러에게 세계의 의인이라는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1974년 10월 9일 신들러는 간부전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나치 당원이었지만 시신은 유대인들의 성지인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기독교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들러 리스트는 1999년 독일 힐데스하임의 하인리히슈타이 집 다락에서 1200명의 유대인 생존자 명단, 생존자들이 신들러에게 보낸 감사편지, 신들러의 연설문 등이 들어있는 가방이 발견됐는데, 이 문서들은 1974년 신들러가 죽을 때까지 거주하던 힐데스하임에서 사망할 당시 친구인 슈타에게 넘겨준 것으로, 슈타 역시 1984년에 사망하여 문서의 존재를 아무도 몰랐었는데, 슈타의 아들이 다락을 청소하다가 발견해서 슈투트가르트 자이팅이라는 신문사에 감정을 의뢰해서 세상에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모 방송국에서 역사학자 데이비드 M. 크로가가 쓴 오스카 신들러, 알려지지 않았던 그의 인생, 전쟁 기간의 활동과 리스트의 전모라는 글을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신들러는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나치 당원들에게 노비를 해서 유대인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한 것이었으며, 원래는 유대인들을 구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또 신들러의 뇌연녀를 등장시켜 신들러는 기존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후색한이며 반인도주의적인 사람이며, 공장에서 일하던 유대인들이 금, 시계, 신발 등을 빼앗기도 했어요, 라는 식의 흑미 추구를 위한 폭로성 방송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위에 말했듯이 원래부터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였던 사람으로, 술과 여자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았고, 노동력을 착취하려다가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깨닫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유대인들을 구해내기 시작했는데, 처음 의도처럼 노동력만 착취했다는 뉘앙스로 결말지어 방송했었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일하던 유대인들은 모두가 수용소에서 데려온 사람들이었는데, 금, 시계, 신발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무리 흥미 위주 프로그램이라고는 하지만 좀더 균형을 잡고 방송을 제작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크로가의 주장과는 달리 신들러가 구해준 유대인들은 전쟁 이후에도 신들러에게 고마워하고 신들러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며, 그 외에도 크로가의 여러 가지 음해성 주장에 대해 여러 사람들이 조목조목 반박함으로 해서 이 주장들은 전부 터무니없는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만일 크로가의 주장이 일부라도 사실이라면 이스라엘 측에서 신들러 부부에게 세계의 의인이라는 칭호를 선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신들러가 유대인들의 성지인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기독교 묘지에 안장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며, 2차 대전 종전 후 연이은 사업의 파산으로 말년에 생계가 힘들었을 때 유대인 구호단체가 지원을 해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1966년 독일에서 공로 훈장을 수여하거나, 2008년 4월 10일에 신들러 탄생 100주년 기념으로 독일에서 우표가 발행되었는데,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탈무드에 있는 구절이면서 영화 신들러 리스트에서 유대인 회계사
이차크 스턴이 했던 명대사로 작별을 할까 합니다. 한 생명을 구하는 자는 전 세계를 구하는 것이다.